베드로에게 들렸던 이 닭울음 소리, 이 다구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는, 남들에게는 의미 없는 그 소리가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에게 들리는 의미 있는 소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남들이 다 부르는 찬송, 남들이 다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특별하게 들리고, 그 예배 하나가, 그 찬송 하나가 나에게는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새벽 닭 소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났거나 또는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 경험한 것 말고 누군가가 예수는 정치적인 선동가야,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로마법을 어겼어,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한 소문, 들려지는 이 소문에 휩쓸리다 보니 마음의 눈이 가려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믿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진리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헛소문과 거짓 정보에 다수가 찬성하는 것 앞에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장차 그 일에 받을 편이 나의